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양입니다. 예, 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건괴.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것을 나눕니까? 예, 오늘은 정반대죠. 음효라고 하는데, 요걸로만 6개. 곤괴는 예. 양면이 있는데, 신하의 입장에서 자기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이 주역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관점에서 신하를 단계별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아, 신하를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그렇지.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신하는 누구의 신하가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하나씩 오늘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 봅니까? 예, 그렇죠. 우선 제일 먼저 짚어야 되는 거는 괴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문왕, 단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상황은 뭐다? 총평. 총평이죠. 그렇죠. 예. 총평을 했는데, 정자는 사실은 이제 이거와 같은 거거든요. 이 정. 그래서 이거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예. 이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빈자인데, 말 중에 앞말이야. 앞말. 순놈이 아니고 앞놈. 그러니까 앞놈의 반듯함. 이 벌써 신하를 뜻하는 거예요. 예, 신하의 반듯함이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일단 문왕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임금이 효를 통해서의 신하를 이 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신하의 마음을 보는 그런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주 핵심이죠. 예. 아주 그래서 그 정희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짧게 또 풀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군자는 그 가야 할고 이때 간다는 거는요 전부 다 행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 가다라는 건 전부 다 행사예요. 사. 그래서 이 사자를 빼면, 일을 빼면 주역은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일과 관계되는 건데 군자는 일을 해야 할 바가 있다. 그런데 앞서가면 헤매고 그 군자다운 신하는 임금보다 앞서게 되면 헤매게 돼 있고 그렇죠. 뒤따르면 득 얻게 돼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앞말이죠. 이거는 사실 현대사회에도 예.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이 맨 밑에 있는 이거를 이제 초륙이라고 하거든요. 초륙? 맨 처음 요것만. 응? 근데 요거에 대해서 주공이 이제 처음으로 말을 달죠. 이상겸빙지라고 해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얘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위도 낮고 음효니까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 보이면 신하가 요 상태일 때도 임금은 그냥 쟤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가 벌써 음이니까 안 좋은 마음을 품고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리를 밟은 건데 서리를 밟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 이제 곧 이에 어떤 게 올지에 대한 이제 상황이 오겠구나라는 그 감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구절이 왜 무시무시한 구절이냐면 네. 태종이 처남들을 처벌할 때 네. 저 구절의 입각에서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찍 아랫사람 속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정말 안 좋다는 걸 봤을 때는 일찍 조기에 그걸 이제 진압해야 된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저희 양효 육을 말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육이 이렇게 말해요. 예,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지 않아도 육이 이러면 아 밑에서 두 번째 음효구나. 아,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거는 또 반대로요. 곱고 직 방 저것도 이제 반듯하다 방정하고 대 크니 따로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무불리 이롭지 않은 게 없다. 곱고 반듯하고 방정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무장돼 있는 신하라면 따로 더 배우지 않아도 됐다. 극찬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직, 방, 대 이 세 개가 신하가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아, 근데 음연대도 좋게 풀이가 되네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할 때 세 개, 세 개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있고 요렇게 세 개가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요 셋 중에 맨 밑에 있는 거는 불급, 세 번째 있는 거는 과, 지나친 거, 얘는 중, 적중. 예. 우리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예. 과유불급의 원리가 이 주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리로만 보면 1, 2, 3, 4, 5, 6인데 홀수는 양, 짝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2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자리는 음의 자리예요. 음의 자리. 음의 자리에 음효가 왔죠. 예. 요거를 정이라 그러는데
정을 갖추면서 동시에 뭡니까? 셋 중에 뭐예요? 가운데죠. 예. 그러니까 중과 정을 같이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그 공식이 있는 거네요, 보는 그렇죠, 공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육삼은 안으로 아름다움을 머금어서 반듯할 수 있으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자질은 혹 왕의 일에 종사해도 성공을 내세우지 않아야 좋은 끝마침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사실 저 논어에 인부집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조차 서운해하지 않는 게 바로 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사죠. 육사는 여기도 이제 매우 좋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니까 음의 자리에 음이 와 있으니까 바르고. 다만 이제 임금하고 둘 다 음이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상극이에요. 주둥이를 묶으면 허물도 없고 영예, 기림도 없다. 그냥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아.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고는, 저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 자리가 임금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곤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가? 이게 신하예요. 예. 신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임금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여기서는 노란 치마처럼 하면 으뜸으로 길하다라고 했는데, 노란 치마는 항상 황은 중을 뜻해요. 황색이. 황색이 중앙이에요. 아. 그래서 주역의 황자는 무조건 100% 다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바로 이게 바로 적중이에요. 사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본질을 딱 적중하는 거. 예. 그렇게 하면 최고로 그냥 길한 것도 아니고 원길. 으뜸으로 길하다는 거. 그런데 신화가 이제 제일 정점에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간 신화는 물러나야 된다. 끝까지 올라간 신화는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렀다. 누구랑 싸우겠어요? 임금하고 싸우. 그러면은 여기서 딱 적중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렇죠. 물러나지 않는 임금 못지않은 권력을 쥔 신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건괴를 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 공자가 독립적으로 한 말이, 저 대상전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이때는 땅의 형세가 권인이, 군자는 그 이런 걸 보게 되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은 모든 걸 다 받쳐주잖아요. 또 길러주고. 예. 그 성격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덕을 두텁게 하다, 후덕, 덕을 두텁게 함으로써 만물을 실어준다. 그죠? 부덕, 재물.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하 중에서는 제일 큰, 즉, 재상이 할 일이 바로 아래 신하들을 품어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거. 그 비유에 아주 명료하죠, 저거는. 공자의 풀이가 이제 아까 주공 여섯 개에 대한 풀인데, 이건 사실은 깊이 풀지 않아도 이제 보세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하게 얼음, 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이 처음으로 옮겨,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음이. 그렇지만 이 얼음이 오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얘를 그냥 방치하면 점점 가서 손댈 수 없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간이. 응? 그 경계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는 그 직방대인데, 유기의 움직임이 직, 곱고, 방. 방정하니 익히지 않아도 이루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하면, 저게 바로 땅의 도리. 땅의 도리는 곧 누구의 도리? 신하의 도리. 결국에는 핵심, 오늘 여기서 핵심 거의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요? 직방대. 맞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조국장이 만약에 리더가 됐을 때도 아랫사람을 보는 포인트는 뭐? 직한지. 직방, 예. 방한지. 그쵸. 특히 이제 대는 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름다움을 먹으면 반듯할 수 있으나, 이거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공자는. 네. 그러나 때에 맞춰서 드러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리에 대한 알미 밝고 크다. 굉장히 좋은 거지만 조건부로 얘기를 했고, 주둥이를 묶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조심해서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다 이게 지금 조심하라는 거, 신하들한테. 예. 노란 치마처럼 하면 으뜸으로 길하다는 것은 그 이 문. 그 다음 마지막에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 도리가 끝에 도달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야. 안 물러나면 결국은 충돌하다가 불행에 이르겠다. 그쵸. 아까 저 끝이 안 좋다는 거죠. 임금의 말하고 신하의 말이 다른 게 뭐냐면, 임금의 말은 신하를 움직이게 하는, 신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임금의 말이에요. 잘 움직이게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신하의 말은 뭐겠어요?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죠.
와, 그둘다 어렵네요. 그렇죠. 그두 개를 잘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괴하고 오늘 했던 공괴를 이렇게 같이 음미해 보면, 아, 군신관계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현재로는 군신관계라고 하면 안 되고 상하관계 정도 되겠죠, 그죠? 그쵸. 이게 건괴, 공괴 보면서 많은 것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재밌었어요? 예, 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보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원래는 이제 그 준괴 혹은 둔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건과 곤이 만나서 이제 드디어 현실 속에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건괴와 공괴가 만나서 어떻게 이제 괴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지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